예보 잘 확인하셔서 내일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모레 낮까지 이번 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20에서 60, 경상남북도는 5에서 40mm 예상되는데요. 전라북도는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충북 남부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북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두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남 남해안에서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낮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서와 충청북도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1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 31도, 전주 29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해역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6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